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최종 예선에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이 직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이번 주였는데요 어,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IIHF가 이 전체적인 올림픽 예선 본선 일정 포맷을 다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역시 뭐 어느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총 12개 나라가 참가하게 되는데 세계 랭킹 기준으로 상위 8개국, 거기에 개최국 중국까지 이렇게 9팀은 본선 확정이 됐고 나머지 3장 티켓을 놓고 무려 37개 팀이 4라운드에 걸친 예선을 통해서 어, 올림픽 출전하게 됩니다. 아, 참이 아이스하키는 올림픽 예선이 반을 구멍인것 같아요. 반을 구멍일 수밖에 어이. 없는 게 이긴 팀이 그 위에 라운드에서 최하위...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뚫어도 또 있고 또 있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베이징 올림픽 본선에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회 연속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 것이냐 많은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랭킹 기준 17위를 기록했고요. 이 17위라는 거는 얼마 전에 끝난 디비전 1 그룹 A 최종 3위 성적이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한계단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17위기 때문에 어, 3차 예선 피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최종 예선에 바로 올라가게 되는데 베이징 올림픽 최종 예선은 내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예정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 조편성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3차 예선을 통과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시드 국가 이렇게 해서 총네 팀이 f 조의 편성이 됐는데 그냥 슬로베니아 아니면 카자흐스탄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슬로베니아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 1위를 해야 베이징을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 2020년 내년 그 연령대별로 각 대표팀의 세계선수권 장소와 일정이 확정 발표가 되는데 우리로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내년 강릉아키센터에서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네요 U20 디비전 2 그룹 B 대회를 유치하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20세 이하 대표팀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뭐 아쉽게도. 그 성인 대표팀 디비전원 그룹 A 우리나라 강릉에서 하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나눴었는데 슬로베니아 루블라냐에서 이렇게 됐고요. 20세 이하 대표팀 경기는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게 됐습니다. 뭐 20세 이하 대표팀 최근 성적이 계속 안 좋아서 이번에는 부디 좀 승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뭐 홈에서 하니까 그나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된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라가야죠 사실 홈에서 하면. 음. 예. 뭐 다른데에서는. 홈에서 하면은 뭐 외국에서 뛰는 선수들 다 불러모으고 한다지만 우리는 어. 그냥 있는 자원 갖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강대에서 내려온 디비전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예 그걸 노리고 강릉에서 개최를 한 거겠죠. 분모를. 저도 위해서.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이번 대야 말로 올라가야겠다. 왜냐하면은 2014년 때 그... 괜히 디온에 한번 개최했다가 예 전패로 방진당한 적이 있어서, 네. 예 그거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 투비를 개최하는 건데 글쎄요 그때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유리그를 좀 챙겨보시는 걸로 네 강릉하키센터에서 내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경기가 열린다는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강릉하키센터가 그때까지는 유지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또한번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고 부디 20세 이하 선수들이 홈에서 승격이라는 또 성과를 안겨다 줄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대회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남자 U18 지금 디비전 2 그룹 A에 속해 있는데 3월 22일부터 28일 에스토니아 탈린 자주하네요, 여기서. 예, 여기서 하고 예, 디비전 2 그룹 A에는 한국, 영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세르비아가 속해 있습니다. 예, 예 계속 위로 보돌아 가고 있는데 좀분말 했으면 좋겠고요. 여자 대표팀은 아깝게 예, 이번 시즌의 승격에는 실패했죠. 예. 예. 근데 이제 세대 교체하는 중이었고 세대 교체 과정에서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내서기에 다음 대회가 더 기다려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디비전 1 그룹 B가 내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가 됩니다. 한국, 폴란드, 중국,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 속해 있고요. 예. 뭐 어린 선수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다음 대회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여자 U18 이 지난 대회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출전을 해서 퀄리파이 대회를 치러냈었고 거기서 우승을 일궈냈었죠어 네. 이제 이제 디비전 1 그룹 B에 정식으로 속해서 어, 디비전 대회를 치르게 됐고요.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 똑같이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게 됩니다. 한국, 폴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중국, 노르웨이. 예. 유식발 유지팔, 여자 유식발은 전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가늠이 잘안 되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퀄리파이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막 생겨나서 참가하는 대회다 보니까 수준 차이가 예, 급격하게 심했는데 그룹 원비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될지는 내년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8세 이하 남녀 대표팀에 관한 대회 안내까지 드렸는데 가장 연령대가 어린 18세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또 대한민국 아이스하 미래가 달려있는 대표팀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 선수들의 내년 준비 잘해서 또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